뉴욕 증시는 실업 지표 개선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 지수도 올랐습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는 1.2%대로 진입했고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5일 전일보다 0.78% 상승한 14,895.1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장 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거래량은 전일보다 9%가량 줄었습니다. 다우지수도 전일에 비해 0.78% 오른 35,064.25로 장을 마쳤습니다. 거래량은 2억 1,700만주로 전일보다 12% 감소했습니다. 다우와 나스닥은 나란히 0.78% 상승했습니다.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전일보다 4bp 오른 1.23%로 장을 마쳤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중동 인근의 긴장감 고조로 1 4 오른 69.09달러에 거래됐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